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등 국내 51개 사 참여, 세종등 연합뉴스, 이웅 기자는 한. 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태국 방콕에서 콘텐츠를 통한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8에서 30일 태국 수도 방콕의 센타라크 랜드. 이번 행사에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콘텐츠 분야 국내 대표 기업 51개 사가 참여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타진한다. 2018 태국 K 콘텐츠 엑스포 한국 콘텐츠 진흥원 제공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 콘텐츠 기업 바이어와 현지 언론 관계자, 일반 관람객도 참석한다. BEB 기업 간 거래 프로그램으로 국내 우수 콘텐츠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 인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1대1 수출 상담회와 네트워킹 리셉션이 진행된다. 일반 관람객이 참여해 국내 우수 콘텐츠를 체험하는 전시와 이벤트 등 다양한 BEC 기업 소비자 간 거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30일은 태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 도깨비, 구름이 그린 달빛 등의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부른 가수 소유를 비롯해 유승우, 보이프렌드가 태국 유명 연예인과 함께 출연하는 K-드라마 OST 콘서트가 열린다. 앞서 29일은 K-팝 축제인 K-팝 월드 페스티벌 위 태국 지역전 무대도 펼쳐진다. 지역전 최종 우승팀은 태국 대표로 오는 10월 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결승에 나가게 된다. K-콘텐츠 엑스포는 2016년을 시작돼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지에서 열렸다. ABULLAPIA@yna.co.kr 2018년 6월 25일 10시 54분 송구